단톡방 스타뉴스 톡입니다. 네, 예. 오늘도 굿모닝 SB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뇌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조덕원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한번 공개해 볼까요? 네, 그 레몬의 껍질까지도 않고 그냥 통째로 껍질 제 껍질 안 까고 네, 진짜 분해시킬 정도로 씹겠습니다. 와, 이거 다 삼키는 거죠? 뱉지 않고 삼키는 거는 네. 예, 삼키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부 시작해볼까요? 다 같이 열려라! 단톡방! 네, 안녕하세요. 단톡방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부지런해요. 유실학생. 유실학생. 유실학생 여기 참가했네. 그러게요. 좀 기대가 되는데요.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할지. 네, 알겠습니다. 먼저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네. 자, 시안쌤 힌트 좀 주세요. 진심 같진 않네요. 문제 나갑니다. 땡땡땡 병은 이름 그대로 손, 발, 그리고 입안에 물집이 잡히는 병입니다. 특히 장마철 초기에는 습도가 급격히 상승해 땡땡땡병 확산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병일까요? 네, 또 이게 사실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그렇죠. 네,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한문이 한문. 한문인가요? 네네네. 입이 영어로? 아, 영어로요? 입이 한문으로? 구. 구. 발이 한문으로? 구. 손이 한문으로? 오늘 제안 씨 처음인데요. 알려주세요. 왜냐면 뒤에 문제 너무 어려워. 아, 네. 네, 정답.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 네. 구족수병. 네, 구족수병. 아닙니다. 아니, 이름 그대로 손발 이기면 수족구족 구족수가 돼요. 아, 수족골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면 딱 하면 하나라도 하면 맞는데. 구족수병. 아, 수족구병. 고맙다. 재밌었어. 대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축구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무리들을 일컫는 말, 네. 다른 뜻으로 거리에서 싸움을 일삼는 불량배나 불황화 등을 지칭하는 말로도 씁니다. 이거는 도건이가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이런 건 좀 잘 알 겁니다. 축구를 좋아한다면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이거는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5초 카운트 들어가 볼게요. 네. 정답. 정답. 홀리건. 홀리건. 홀리건 정답. 정답입니다. 홀리건은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성능과 품질이 낮은 저급 재화나 서비스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근데 사실은 저 문제는 정확하게 보자면 저렇게 쓰이는 일 많지 않고요. 네. 성능과 품질이 낮은 저급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가리쳐서 이 두 글자의 마켓, 이거 마켓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보통 용례거든요. 네. 근데 저거 자체를 저렇게 딱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쯤에서 보미 누나 찬스를 쓰겠습니다. 확실해요? 네. 두 글자인 거라 지금 고민 중. 제가 그러면 결정적인 힌트를 하나 더 줄게요. 오, 거의 MC 찬스급으로. 네. 오늘 네. 동원 학생이 세 문제를 못 맞췄어요. 네. 그러면 받게 될 벌칙이 있잖아요. 네. 그 벌칙과 아주 큰 상관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5초 카운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는 그러면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레몬. 정답, 레몬! 정답입니다. 야, 이거를 그냥 MC 찬스 쓴 거로 칠게요. 예, 그쵸, 그쵸. 그래도 우리 학생이 하나라도 본인의 입에서 맞추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레몬은 실제로 시고 떨고 해가지고 정말 네. 쓸데없는 과일의 대명사였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 그래서 지금 저렇게 저급한 재화나 서비스가 레몬으로 비유가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거래되는 시장이라는 게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은 그 차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네. 사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이 막 야 이거는 정말 무사고차다. 그러다 보니까 사는 사람은 속는 거 아니야? 속는 거 아니야? 나쁜 그 재화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그 나쁜 것들이 결국 양화 좋은 것들 다 쫓아내고 이런 것들만 있기 때문에 신뢰감이 떨어지는 그래서 그 역정보 정보가 한쪽에만 있고 한쪽에는 없는 불균형 정보 상태 때문에 생기는 마켓을 레몬 마켓이라고 합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2012년 5월 25일 개통된 서울 개화동에서 인천 오류동 서해안을 연결하는 인공수로로 국내 최초의 내륙 운하다. 본래 목적인 화물, 역의 유람선은 이용률이 형편이 없어서 세금 낭비이자 환경 파괴만 남긴 실패한 공공투자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여기 되게 유명하긴 한데. 네, 되게 유명한 자전거 도로죠. 또 원래 자전거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쵸? 아라뱃길. 아닌가요? 오드 카운트 네. 들어갑니다. 4. 정답. 정답. 여섯 글자예요. 한강 아라뱃길. 인천 아라뱃길. 경기 아라뱃길. 경인 아라뱃길.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답 아니에요. 경인 아라뱃길이에요. 경인 아라뱃길. 네, 정확한 명칭은 경인 아라뱃길. 그럼요. 인천 아라뱃길이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답 처리하겠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한강과 연결되긴 하죠. 네네네. 네. 저기서 이제 그 운하를 만든 거니까 네. 거기서 배를 가지고서 거기 그 물동량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예측된 물동량의 10% 정도만이 지금 거기서 운행되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그런 공공성에 있어서는 그 경제성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의 상품 구매로 그 연계 상품마저 연속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현상. 무엇일까요? 그러게요. 아,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기가. 네. 네. 그 프랑스 사람 이름이에요. 프랑스 사람의 이런 거는 이제 주로 무슨 이펙트라든가 그런 걸 많이 쓰니까 무슨 효과? 무슨 효과? 그 사람이 뭘로 이름이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 이 사람이? 뻔뻔하게 짝이 없네요. 근데 어렵긴 해요. 네네. 진짜 이거 줘도 될 것 같아요. 예. 앞에가 D로 시작합니다. D. 5초 카운트 네. 들어가겠습니다. 그 몬스터 중에 막 이렇게 막 디드다! 네, 정답은 디드로 효과입니다. 디드로 효과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디드로란 사람이 친구한테 되게 화려한 나이트 가운을 선물 받았대요. 그러니까 잠옷이죠. 잠옷을 딱 입고 있어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너무 칙칙한 거예요. 네. 소파를 잠옷에 맞게 바꿨는데 네. 소파를 바꾸니까 또 거실 탁자가 칙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화려한 색깔로 결국 나중에 보니까 집안을 다 바꾼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시작은 요거 하나인데 아까 나왔잖아요. 하나의 상품 구매로 다른 것까지 연계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뭐 백을 하나 구입했는데 이 백에 맞는 옷을 사야 돼. 옷을 샀으니까 이 백에 맞는 구두를 사야 돼 하는 식으로 점점 퍼져나가는 이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걸 디드로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우리 동원 학생, 레몬 괜찮겠어요? 그 삼키는 것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삼키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재밌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삼키면 제일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네. 자, 이번에 문제 2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 되게 상관이 없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 같잖아요. 근데 보시면 뭐 경인 아라뱃길 같은 경우도 지금 공공사업이나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수족구도 장마철이니까 해가지고 은근히 좀 시기에 맞는 그래서 딱 시사적인 어떤 것과 연관되는 것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디드로 효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마케팅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 미끼 상품을 던져주면 그걸로 해서 다른 것들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취업할 때도 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디드로 효과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레몬 먹으면서 오늘 오답들 꼭꼭 기억해서 씹어 먹어요. 까먹지 않겠습니다. 네. 씹어 먹어요. 그러면 뉴스톡에 선정한 이슈 공부해 볼까요?
한강 작가의 맨부커상 수상으로 문학계의 숙원이었던 한국 문학관 건립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매주 출판단지에서 수만 권의 책들이 벌어질 만큼 독서량이 늘지도 않았고 또 큰 관심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립 한국 문학관 건립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역마다 그 문학관이 참 많아요. 그렇죠? 네. 일단 도건 학생은 좀 가본 적 있나요? 저는 올해 초에 그 대구에 있는 대구 문학관에 가본 적이 있어요. 야, 이거 보면 경험을 안 한 적은 거의 없는 친구예요. 가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그 이렇게 좀 연도별로 이렇게 그 대구 문학의 역사라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었고 이상화 시인이 대구에서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이상화 시인의 대표작이 무엇이죠? 약인들에도 봄이 오는가? 아,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네요. 오늘 좀 이상하네요. 어색해. 한토 문화관이랑 같이 있어서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어색해. 이쌤,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 국립 한국 문학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자기 향토 그 문학인이라고 하죠. 그런 네. 사람들을 위한 문학관들이 곳곳에 있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다 퍼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한 곳에 좀 모아서 나라적으로 한번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그 필요에 의해서 한국 뭐 문학유산, 그러니까 고전이든 아니면 현대든 근대든 간에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국립이란 말이 붙으니까요. 네. 이렇게 한번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리해보자. 그리고 거기서 어떤 아카데미 같은 걸 만들어서 교육 같은 것도 일으키게 해보자.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건립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지금 발의가 된 것이 한국 문학관에 대한 얘기예요. 취지는 좋은 취지네요. 그렇죠. 네. 그럼 이슈에 관한 뉴스를 일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쌤 일단 어떤 기사들이 있죠? 네, 일단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한국 그 국립 한국 문학관 건립 이번에는 제대로라는 건데 여기 잘 리드하는 이 제목이 이게 제대로라는 게 물음표가 되게 크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연 왜 그런지 왜 사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 정부는 문학인들이 숙원이었던 국립 한국 문학관 건립 계획을 발표하고 문학관 부지 공모에 나섰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제 후보지 공모가 나가니까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이 일었습니다. 국론 분열과 지역 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후보지 공모 중단을 지금 선언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공항 같은 경우도 여기가 좋네 저기나 좋네 하다가 결국에 둘 다 하지 말자 이렇게 된 사례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너무나 많은 후보지들이 나서가지고 하겠다라고 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문학진흥법 제정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한국문학관 구상 계획이 발표되고 후보지 접수가 진행됐지만 후보지로는 24곳이나 접수했다는 거죠. 24대 1의 경쟁률입니다. 당연히 이것 때문에 서로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국립 한국 문학관 건립 계획이 국민적 분열과 지역 간 갈등을 불러온 만큼 이 문학관 건립을 포함한 한국 문학 중장기 대책은 이런 문제점을 모두 해소하고 한국 문학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나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의 제목처럼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알아볼까요? 굉장히 우리나라가 문학에 대한 어떤 열망과 열정을 가진 나라처럼 보이지만 두 번째 기사는요. 매주 수만 권의 책들이 벌어진다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파주 출판도시에 있는 세종출판벤처타워 마당에는 매주 수만 권의 책들이 쌓이곤 하는데요. 여기 모인 책들은 모두 폐기물 처리 차량에 실려 재활용 처리 시설로 운송된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재고로 남느니 재고 비용이 드니까 이것들을 버리는 게 차라리 싸다라는 거거든요. 책이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쵸. 할인을 해주면 책을 살 텐데 지금은 도서점 가제 때문에 10% 정도밖에 할인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 비싼 거죠. 그러면 비싼 돈을 주고 사겠느냐. 사실 비싼 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제 값을 주고 사겠느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안 산다라는 거예요. 책을 안 사는 풍토가 조성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하루속히 보완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들이 출판인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기사를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도건 학생은 두 기사를 봤을 때 어떻게 봤는지 좀 알아볼까요? 첫 번째 기사는 어땠어요? 저는 첫 번째 기사에서 그 문학관 선정에 지역 안배 논리나 정치적인 힘의 논리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문장을 뽑았는데요. 일단은 가장 동감하고 아까 그 이시안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공항 갈등도 어떻게 보면 좀 경제성이나 접근성, 뭐 효율성 이런 거보다는 뭔가 이제 정치인들 거기에 있는 뭐 시장이나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들끼리 뭔가 힘의 논리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걸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문장이 그게 사실 정치 논리라는 게 그래서 무조건 우리 그런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가령 A구 국회의원이면 자, 우리 A구 이사원을 한번 수건 사업을 해봅시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A구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겠죠. 그럼 이걸 따든 안 따든 간에 이 국회의원은 우리가 했을 때 뭘 같이 했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좀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렇게 이용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열 경쟁 양상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의 중요한 부분을 잘 짚어줬네요.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사를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학진흥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가요? 네, 이게 그 시인이기도 한 도종환 그 지금 국회의원이거든요. 네. 그 접시꽃 당시로 유명하죠. 아, 그분이 네. 이제 그 발의한 문학진흥법인데요. 그 문학의 체계적 보호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5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한국문학관 건립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번역 사업이라든가 문학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들을 골자로 한 그런 법이 발의가 되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는 첫 번째 사업으로 이제 눈에 금방 띄는 게 이 한국문학관 건립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미 지역마다 문학관이 참 많긴 해요. 이 토지문학관, 윤동주문학관 등등 많은데 거기다가 노벨문학상 수상을 위한 상징적인 조건일 뿐이다라는 비판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장점으로 할 수 있을 게 이게 보여주기, 어차피 문학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아카이브 형태, 그러니까 뭐 자료를 좀 잘 정리하고 보여주고 인덱스를 해놔서 자료의 그 한국 문학 자료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게 바로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점은 이게 만들었을 때 단점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단점은 만들어진 과정에서 또 어디에 유치하냐에 따라서 또 이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사실은 그런 국립문학관이 우리 동네에 있으면 그 주변 상권이 같이 발달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 동네의 품격도 올라가고 아파트값 따라 올라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열 경쟁이 나타나가지고 결국 또 잘못하면 또 김해공항이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단점으로 뽑고 싶네요. 네. 아하. 일단은 뭐 보여주기 식으로 건립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콘텐츠의 내실을 좀 더 기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도서정가제, 2014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예. 이게 취지는 참 좋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합니다. 뭔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가 그 할인폭을 딱 정해준 거예요. 네. 가장 핵심은 이거 이상 할인하면 안 돼. 그게 10%고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붙여도 15%까지는 할인이 안 되거든요. 근데 많은 책들이 특히 전집 같은 경우에는 50% 할인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할인폭이 딱 정해지면 지난 책 재고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 할인폭이 뭐 사실 책을 만드는 그 원가는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할인을 해도 남는 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못하니까 그 싸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 정도 돼도 책은 볼 것이다. 그럼 이 값을 주고 볼 것이다 했는데 이 정도 되니까 책을 안 보기 시작하는 거죠. 네. 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부와 생각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제도가 지금 굉장히 오히려 출판인을 죽이는 제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시작한 지 그 3년이 됐으면 좀 장단점이 나왔을 텐데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장점은요. 예. 인터넷 서점들한테는 정말 장점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매출은 줄었는데 그 이득 순이익 있죠. 그게 많이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서점은 정말 좋은데 대부분의 많은 출판사라든가 동네 서점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오히려 지금 그 네. 해를 받고 있고요. 전집을 안 사요, 사람들이. 안 사죠. 네. 네. 전집은 이만큼 됐을 때 한꺼번에 50% 깎아주는 재미가 있는데 그런 것들 하니까 이제 전집을 안 사고 중고만 돌려봐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새로운 것들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되면은 양질의 콘텐츠가 생산이 될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점으로는 오히려 결국 나중에는 콘텐츠가 더 이상 안 나오게 되면 출판 시장을 완전히 죽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완전히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도서 정가제든 문학관이든 책에 대한 관심을 늘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없습니다. 책에 대해서는요. 그 얼마 전에 어떤 대학에서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독후감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지 네. 장학금을 줄 수 있다. 네. 장학금을 주는 비법이 그러니까 하나의 조건이 그런 것이다. 결국 그런 그 대학 학생들의 책을 읽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딱 그것만 보면 끝입니다. 네. 결국 책을 읽는 건 분위기인데요. 자, 이런 건 모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집에 계시는 부모님들의 탓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책을 안 읽는 건 부모님이 안 읽어서예요. 맞아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 엄마 아빠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 애들이 따라하게 되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그 TV 리모컨 이런 것만 보니까 애들이 스스로 책을 읽는 건 좀 엄마는 저러는데 난 왜 이러야지?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억지로 와도 자녀 앞에서 책을 읽는 어떤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애들이 따라 심심하니까요. 네. 따라 읽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집에서 가정에서 먼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 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네, 자, 오늘도 족보 열어주실까요? 자, 펴보겠습니다. 네, 짜잔. 오, 완벽했습니다. 네, 국립한국문학관 입지 선정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서울을 제외한 어떤 지역이 설립 취지와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가가 문제인데요.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학생 준비됐죠? 네, 저는 파주가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래서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파주의 그 인프라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규모 출판 단지와 연계해서 비용 절감 및 좀 새로운 컨텐츠 개발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접근성과 경제성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단순 거리적인 접근성이라기보다는 인구 분포적으로 이제 서울, 경기, 이제 인천 쪽으로만 해도 이제 전체 인구의 49%가 있는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접근하기 편한 곳에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상징성을 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파주에 분단된 상황이지만 공동경비 구역이 존재하고 그리고 파주나 연천에 이제 DMZ 평화공원이 조성 된다고 이제 그렇게 좀 유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분단 현실에서도 소통과 현실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파주가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일단 발론할 것 투성인데요. 상징성이 뭐 우리가 분단 문학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굳이 뭐 그 분단이라는 것과 억지로 이어붙여서 상징성을 의미하는 게 말이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분단 쪽으로만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영역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그래도 상징성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의 영역의 상징성이 어디 있냐고요? 구체적으로. 그 구체적이라고 하면 그 분단 말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분단 말고는 그러게요. 네, 그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두 번째로 넘어가서 하나만 더 해보자면 네네. 접근성이 좋다라고 했는데 네네. 사실 파주는요 정말 교통의 지옥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파주 출판단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셔틀버스가 있어요. 네네. 파주 단지에서 운행하는 홍대나 그런 데 타고서 네네. 가는 그런 정도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보자면 지금 대중교통 혜택이 전혀 없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가용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단순 거리로는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출판단지까지 1시간 정도 거리가 나왔고 서울역 기준으로도 1시간 정도 거리였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조성이 된다면 거기에 맞게 또 인프라도 또 구축이 되지 않을까요? 전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저는 파주에 대한 아무런 유감이 없습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라 면접을 하다 보면 네네.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쌤 그럼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하는지 또는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어떤 기업에서 출제한다기보다는 지금 이거는 그 어디를 해도 비판이라기보다는 이제 반론을 받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설득력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세 가지 논문을 댄 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를 보통 하나를 대거든요. 이러니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비판받으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세 가지 정도 해가지고 좀 안전망을 쫙 그 문어발식으로 펼쳐놓는 건 좋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동원 학생은 전반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상징성이라고 하는데 무슨 상징성이냐. 그게 경제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냐라고 해서 자꾸 이제 그 후속 질문을 부르는 대답을 하거든요. 구체적인 논거를 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원 학생은 이 쌤의 평가 어떻게 들었나요? 예, 좀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린 것 같긴 해서 좀 더 두 번, 세 번 좀 더 제 논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쌤의 족보 함께 열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국립한국문학관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어떤 콘텐츠를 넣으면 좋을지 또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지 대략적인 기획안을 한번 만들어보세요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현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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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나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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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아세요? 진 것도 그런데 먼저 하면 그렇잖아요. 이긴 사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좀 즐길거리, 볼거리가 많은 문화 공간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쌤께서 윤동주 문학관은 사실 딸기 주스밖에 볼 게 없더라라고 한 거에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문학 작품을 매번 새롭게 각색을 해서 이제 공연을 함께 올려서 시각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공간을 더 문화 공간으로서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프랑스의 PUF, 퍼프 서점이라는 걸 들어봤는데 거기에는 이제 책들이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아이패드로 이제 어떤 책을 골라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넣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패드를 통해서 보고 싶은 책을 고르면 즉석에서 책을 만들어서 커피 한 잔을 내려받을 시간 안에 책이 만들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책에 대한 관심이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책을 많이 접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그 음료수를 마시면서 그 부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계속 부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보미 씨 생각과 함께 저희 투자자들을 모아서 제가 투자를 해서 좋은 사업으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가 얼마까지 만들어 오실 수 있어요? 1,000만 원이요. 부채도 없고요. 죄송합니다. 네. 예, 예. 우리 도건 학생은요? 아, 저는 그 한국 민속촌? 거기에 캐릭터 알바 같은 거 있잖아요. 하셨어요? 아니, 제가 한 건 아니고, 처음에 막 거지 분장도 하고, 이렇게 기생 분장도 하고, 막 포졸 분장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캐릭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시인이나 문학가들에 대한 그런 캐릭터로 만들어서 좀 더 그 관객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밌는 의견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원 학생. 단순히 기성 문학인들의 공간이 될 곳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창작이나 문학을 제대로 체험해보고 기성 문학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것이 단순 시립이나 구민도서관에 머무를 정도가 아닌 방대한 수준의 과거와 현재의 문학 자료를 밀집시키는 중국 대만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혜 학생, 약간의 시대적인 상황과 결부시켜서 문학관을 만들어 나가도 좋을 것 같다. 각 시대별로 상황을 느낄 수 있는 체험관이나 특징적인 역사적 사건을 보여주고 이러한 문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보여준다면 이해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예로 윤동주의 서시처럼 옥중에서 생체 실험으로 몸과 마음이 희폐해지는 와중에도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 감옥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고 그곳에 애니메이션을 틀어놓는다던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온유 학생. 국내 문학 자료들을 모두 배치해 도서관이나 북카페처럼 책 읽는 공간 및 대여 시스템을 배치한다. 그리고 창작 대회, 낭송회 및 문학 영상, 웹툰, 그리고 문학을 이용한 디자인 공모 등을 개최한다. 신인 창작자를 발굴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며 또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도 가능해질 것이다. 유실 학생, 자료들을 전시하는 박물관 형태는 이미 많다. 이보다 시대별로 작가들의 삶을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삶과 세계관을 뮤지컬 형식으로 대중들에게 전달하면 좋을 것이다. 더불어 문학작품을 현재의 소설가, 시인 등과 함께 써보는 체험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쌤 베스트 댓글 선정해 주실까요? 정말 이거 뮤지컬 어떻게 만들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사실은 아주 창의적인 의견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럼 일반적이라면 가장 일반적인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한국 문학관이라는 것들은 실제로 지금 보면 거의 그냥 그 도서관이랑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아카이브 역할, 그러니까 자료실의 역할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보자면 기성 문학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어떤 체험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료에 대해서 얘기한 게 태연 학생이에요, 공태연 학생. 공태연 학생. 네. 그래서 방대한 수준의 과거, 현재 문학자를 밀집시키는 등 중국 대만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차라리 그런 완전하게 노멀하게 가자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창의적이지 않다면 저는 태연 학생 그냥 뽑겠습니다. 그렇군요. 공태연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정말 씁쓸하게 그지없는 뉴스인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실제로 책은 안 읽으면서 이런 떡고물인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실제로는 건립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중지가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거 정말 이래선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요. 예. 아까 제가 약간 말씀드렸듯이 집에서부터 독서하는 습관 그 독서를 하고 문학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에 문학관이 건립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좀 이어졌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건 학생은 어땠나요? 사실 이 주제를 계속 다루면서 좀 부끄러웠던 게 네,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책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쌤 말씀처럼 저도 결혼해서 애기들 앞에서 책 억지로라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도원입니다. 제가 오늘 벌칙 수행을 위해서 레몬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레몬은 그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 미용에도 좋고 그다음에 치아 미백에도 좋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레몬 잘 챙겨 드시고 취업에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더럽긴 한데 일단은 먹긴 먹었습니다. 아, 여러분들 레몬 드시지 말고 다른 건강한 음식 많이 드시고 취업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네, 취업을 부탁해. 화이팅!